명을 처리하고 내세를 살아내겠다. 하남. 이상한 사람 있을 수 있죠. 하남. 아니야, 화성시청이죠, 화성시청. 그 다섯 명밖에 안 죽었다. 라고 하는 게 그만큼 이제 하나스 조직원들조차도 항전 의지가 별로 없다. 또 능력과 이런 사기 다 떨어졌다.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이제 뭐 와디가자 북쪽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가는데, 앞으로 이제 와디가자 남쪽, 면적으로 따지면 60% 되죠. 여기를 다시 또 소탕하는 작업에 들어갈 텐데 정말 큰 고비를 넘겼다. 자, 이런 식으로 하마스 자신들이 야 이거 정말 필요하구나,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빨리 밀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되니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잔해했죠. 5일 휴전하자, 5일. 그러면 인질 50명 풀어줄게 라고 했는데, 이스라엘은 그걸 안 돼, 3일이면 생각해볼게, 검토해볼게 지금 이러고 있는 정도로 하마스가 완전히 지금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죠. 그래서 이제 와디 가자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정리 수순에 들어가 있고, 지금 이 자발리아 캠프라고 있는데 굉장히 큰 남해초인데 여기 정도만 정리하면 이제 거의 위협 세력은 없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, 이제 그 다음은 면적으로는 한 60% 되는 와디 가자 남쪽 시가전이 들어갈 텐데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계속 알려드립니다.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야. 주유를 많이 했어요?